오늘은 복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요, 또한 저들이 다 노아 홍수로 멸함받았을 때 노아에게 또한 이와 같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을 유지하고 또한 보존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나의 찬송을 위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 많겠지만 그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과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군데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목적지도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행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더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다. 곳곳에 도적대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짐승들, 벌레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갔는데 40년 후에 그 두려워하던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바로왕 앞에 모세가
설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선 것입니다. 모세 사후에 어쩔 줄 모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또한 담대히 하나님 말씀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상고하면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저도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때문에 한 번 큰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벤다 길에서 장사할 때 겨우 6피트짜리 때린 곳 조그만한 그 캐지 거기에 넣고 사방에 걸고 가방이고 뭐고 막 잡쌌다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 안에 깔아놓은 것이 뭐 모자니 뭐 잡동사니들 많이 해놓고 팔고 있는데 하루는 세 명이 오더니만 나를 탁 물치고는 세 명이 알아보는 거예요.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콩이 그 이 세 명이 알아보면 뭐 있어요. 안에 다가가는 거지 뭐 이 그냥 쏙 안고 돌아서는데 이거 뭐 세 명이 또 이거 하도 많이 싸우니까 뭐 동료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니까 뭐 또 싸울 수도 있지만은 아 세 명이 와가지고 뭐 아예 가지고 작정을 하고 와가지고 뭐 일하는 데는 뭐 이거 또 사와봐야 또 시끄럽겠다. 뭐 나도 모르게 막 지놈들이 돌아갔는데 나 뒤로 돌아섰어. 그러고 막 하늘 보고 막 감을 줬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체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감을 질렀어. 막 불어도 그 길이 떠나가라고 막 감을 질렀는데 뒤에서 쿵거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걸 돌아보니까 이 새놈이 끌어안고 그대로 쿡 쳐다져봤어. 엉덩방을 그냥 찍어보세요. 서희가 막 왜냐면 뭐 콩 찍기 말아 막 놓고는 막 도망가 보는 거야. 세 명이 뭐 왠지 나도 몰라. 나 그냥 막 아주 너무 당황해가 막 돌아서가 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를 굳히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그거밖에 안 했어. 나는 그랬는데 뭐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 다 찾았어. 그 다음부터 그 그놈들이 한 번도 내한테 온 일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2년인가 3년 후에 왔어. 와가지고 내 앞에 그냥 무릎을 딱 꿇고 막 그냥 막 손을 탁 잡더니만은 살리돌락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왜 그래? 무릎 꿇고 미국 사람들 무릎 꿇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릎 꿇고 내 손을 잡더니 막 살리돌라고 막 불 떼는 거야.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도망간대. 지금 도망가게 했는데 내가 안 잡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네 기도 한번 다 되니까 기도 매달래.
그러면서 네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소리는 내가 거기서 몇 번 들었어요. 옆에 신문 파는 사람 라크마야라카는 그 걔도 다리 다치가 와가지고 네 기도하면 다 되니까 기도해도 이렇게가 내 다리를 붙들어 기도해주고 낯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청소하는 길에 청소하는 애가 위암이 걸렸다면서 내일 수술할 때 가는데 이제 죽고 나와 죽어 나올지도 모르니까 네가 기도하면 다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해주니 그 다음날 가서 위암이 없어져가지고 와가지고 아 위암이 가고 없다고 이러면서 고맙다고 그런 일도 네 기도하면 다 된다는 소리 부러던 데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한 몇 사람한테 미국 사람들 흑인들 기도하면 그게 그대로 돼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런 소리 들었는데 아 이 또 그야말로 이름이 도망가면서 손 붙들고 네 기도하면 다 되니까 내 아저씨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꿇어앉아가지고 그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는 막 도망갔더라고. 저도 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가 평소 때는 몰라요. 평소 때는 모르는데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 이거는 확실하고 이런 두려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길 때 그 두려운 마음 이길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또 요나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선거에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그 자리에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토벌의 케이가 죽임을 당하고 양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물을 먹이가 사막에 내보내면 그 졸려 죽고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위험한 사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종으로 팔려간 것 아닙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옷은 다 뺏기고 벌거벗은 상태로 매맞고 쇠고랑을 차고 끌려간 그 두려운 상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 같이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알고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또한 높이 대접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7미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는다고.
왕이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왕은 분노해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해가지고 그곳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꽁꽁 묶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던져 넣던 사람들이 화기에 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머리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안에서 뛰놀더라. 느부갓네살의 왕이 놀라서 일어나서 우리가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네 사람이 저 안에 있다. 어찌 되느냐. 불불 앞에 가까이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나오느라 그거 나오니까 탄 냄새도 없이 세 사람이 나왔다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고 전 바벨론 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빌면은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임금의 공포가 임금의 조서가 발표되었는데도 다니엘은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쁜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하루 세 번씩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 속에서 나온 다리오 왕을 나온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은 전 국토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몇몇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신이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 중에서도 드보라는 미디안의 군대들을 대적하여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을 각오로서 왕 앞에 듣듯이 나가서 왕의 총애를 받고 대적 아말렉 족속 하만을 아말렉 족속 하만을 제거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기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지킵니다. 이 부림절이야말로 이 에스더로 인하여 멸망의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놀라운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시기,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때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능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 이런 사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거의 다 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기꺼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수 없는 메마점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옥의 갇힘과 이방인의 위험 등등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추위와 더위의 공포, 굶주림의 그 위험들을 다 겪었습니다. 오직 복음 전가하는 그 일 외에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전가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밖에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을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창조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많기 있겠지만, 많이 있겠지만, 이 시대에 특히 요구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좌익들이 정권을 잡고 좌익들에 동조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장로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지금 교회가 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겁니다. 죄사함.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멸시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공생의 첫 마디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첫 말씀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과 동거하시고자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거할 사람이 이 세상의 죽음에 죽인다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거기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사망에서 생겨 생명을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고 했는데 아직도 의심이 있다면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담대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자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내쫓게 만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